진원생명과학입니다. 진원생명과학을 방금 문자를 발송을 해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문자 발송 이후에 4만 1000원대 초반까지, 그리고 지금 다시금 들어 올려지는데, 일단은 중요한 부분이 거래가 계속 실리면서 들어 올려지고 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원래는 이런 종목을 문자를 안 보내드렸어요. 지금 진원생명과학의 문자를 가장 마지막 보내드린 게 4월 달에 교육용으로 한번 보내드린 게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개별 종목군들 문자가 나갈 수 있는 거는 말씀을 드리다시피 매번 강조를 드리다시피 오늘처럼 그나마도 주력주에서 일부 강세를 띄워줄 때, 그나마도 그럴 때 기준에서 일부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정도, 그 수준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 그래서 캡처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뭐 저희 이제 직원분이 오늘 휴가셔가지고 요거 잘라주시는 분이 진원생명과학으로 캡처를 떴을 때 진원생명과학이 매매 사인으로 나가게 된 거, 단문 문자로 나가긴 거는 딱두번 있어요. 두 번. 딱두 번. 아, 뭐 좋습니다. 쭉쭉쭉 뻗어 올라가고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아주 교육 받은 그대로인데 외부에 계신 분들은 할 수가 없고, 이러다가도 한 번에 확 미끄러질 수도 있으니까 내부에 직접 같이 보시는 분들만 매매가 가능한 기준이 되죠. 그죠? 그래서 오늘 그 문자 내역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이게 이제 결과가 어떻게 형성될지는 들여다봐야겠습니다만, 뭐 수익 종목 쪽이 뭐할 일이 없어졌다 그러면은 진원생명과학 쪽에 이런 변동성 범위를, 앞으로 장이 좋아지면은, 그러니까 장이 좋아진다는 거 우리 주력주만 좋아지면은 이렇게 해서 들여다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자총 14건의 진원생명과학의 문자가 발송이 된 거고, 14건의 진원생명 딱 쳤더니 14건, 14건 중에서 단문 문자는 8번째 문자하고 지금 분이 없어요. 여덟 번째 문자에 진원생명과학 12,100원에 편입해요. 그 당시 기준에 12,100원. 그리고 롯데지주모 42,500원. 오늘 기준에 41,750원인데 문자 나가고 눌리고 41,000원대 초반, 그리고 4만 원 이탈 손절 이렇게 잡아드렸어요. 거래 대금 거래량은 다소 3천만 주에 못 미칩니다만, 일단은 하루 쉬었고, 그리고 이제 투자 주의 하루 진행되고 오늘 풀렸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이제 시장 조치는 벗어나 있는 상태. 거기서 이제 거래량 거래 대금을 싣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래량 거래 대금을 싣고 올라갈 때의 기준에서 수익 기준이 우리가 아직 발생이 안 됐죠. 그러니까 수익이 뭐10% 혹은 그 미만의 수익에서라도 차익 실현을 좀 단행할 수 있는 수익 기준이면, 그 수익을 전제로 해서 위에서부터 꼬리가 달리고 내려올 때뭐 1.5% 차익 실현할 거냐, 이런 기준. 결론적으로는 매직 계산기를 이제 한번 들여다볼 텐데요.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맨 처음에 주식 문나이 선생님께서 올려주셨던 가격이 이거예요. 그죠? 6월 18일 날 진원생명과학 봐주세요. 그때가 24,300원 돌파. 그리고 24,800원이 그게 이제 이식 거래의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경쟁사의 밸류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을 기준이,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일단 경쟁사 밸류 부분이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식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그 자회사의 경쟁사가 매각이 되는데, 그 매각되는 그 기준 범위가 11조 달러, 아니 그 달러가 아니라 11조 원 규모의 매각이 된다. 그런 내용을 월요일 날, 그 수요일 날이죠. 수요일 날 상한가할 때. 그때 이제 한번더 리딩 투자 증권이라는 조그만 증권사에서 한번더 이슈를 부각을 시킨 거죠. 그렇게 되면서의 흐름이었는데, 일단 어찌됐건 진원생명과학 어제 원고에 있나요? 그렇게 해서 그 원고 내용도 같이 보시죠. 보셔야 이제 여러분들이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어느 범위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 범위가 가능한지 그런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쭉 보시면
진원생명과 어제 따로 보여드렸나? 또 찾으려니까 이렇게 안 나와요. 그죠? 어제 거 원고 있을 텐데 어제 원고에 네, 어제 원고 있을 겁니다. 다시 보시죠. 그래서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 여기 있죠. 이렇게 경쟁사의 매각 부분에 11조의 밸류를 받았다. 이게 이제 18일자의 상한가의 기준도 되고 또 한 가지는 마찬가지로 수요일 날 리딩 투자증권에서 또 발표를 보고서를 내면서 또 한번 움직임을 주고 그렇게 해서 움직였던 거예요. 그런 기준에 이제 매직계산기 기준 42,300원 주식문화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리고 이제 얘는 특이한 게 특이한 것도 아니고 4월 달에 이제 문자 한번 나갔잖아요. 아까 문자가 한번 4월 29일에도 한번 더 나가고 했었는데 결과는 뭐 기억도 안 나요. 저도 수익을 냈는지 뭐 손절을 했는지 일단은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기존에도 마찬가지였어요. 4월 13일 날 기준에 이렇게 진원생명과학 4월 13일 상승장학 확인형 최근에도 이연제약과 함께 진원생명과학 교육 기준에서 지금 모니터링 하고 계시면 이 그 진원생명과학하고 이연제약 같이 돼 있는 상승장학형 또 진원생명과학만 돼 있는 상승장학형 교육 링크하고 진원생명과학 좀 링크 좀 같이 넣어주세요. 진원생명과학 뿌려주시고 공지 상단을 일단은 진원생명과학으로 바꿔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런 상한가 이때도 상한가죠. 이때가 18,000원대입니다. 오늘 기준에서도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분봉 기준에서 만약에 이제 일찍 보셨다. 아까 예쁜 공디님께서 진원생명과학을 말씀해 주셨나요? 문나 선생님께서 진원생명 꿈틀 하셨어요. 그게 11시 13분이에요. 여기 요 자락. 그죠? 그 전에 이제 움직임이 또 신풍제약도 움직임이 나왔는데 그쪽은 이제 고점 찍고 좀 살짝 눌려 있고요. 프로그램이 이제 들어오다가 추춤되고 있고 그래서 이 기준의 진원생명과학은 어느 기준에 거래량이 일단은 뭐 3천만 주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계속 여기서부터 수반되기 시작하면 계속 확대가 되니까 그러면 오늘 거래가 터진 부분 이 수준이 계속 터져줘야 결론은 그러니까 60만 주 정도 계속 터져줘야 3천만 주 나와요. 앞에 의미 있는 거래량의 뭐 70%를 잡으면 6, 7에 40이 뭐 40만 주 기준을 만약에 잡는다. 그러면은 3천만 주가 안 나올 수도 있어. 뭐 그거는 이제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 기준에 앞에 거래량의 의미를 두고 70%의 추세 매매를 나는 개별 종목으로 치부하고 들어가겠다는 요런 라인들. 따라붙을 수 있는 범위가.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금 돌릴 때 요 자락에서. 그럼 가격의 기준은 사실상 여기서 편입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4만 원 수준.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내가 볼 때는 못 돌릴 것 같다. 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의미도 없고 못 움직일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꼬리 달고 내려올 때 차익 실현 범위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매직 계산기 기준에서는 이렇게 돼 있죠. 매직 계산기 부분에 일단은 만약에라도 이게 지금 42,300원이 아니라 24,300원 주식 문나이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격대부터로 지금까지 이제 들여다보고 계신다라는 기준을 설정을 한다면 매입가 대비 차익 실현 범위는 5% 마지노선이 기준이 되는 거겠죠. 그냥 오늘 장중에 이탈됐으니까 오늘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하는 게 옳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가 대비해서 뭐 1.5%든 또 3%든 변동이 커서 1.5%의 절반 차익 실현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기준은 이렇게 차익 실현 범위는 잡아놓는다. 손절 범위는 뭐 어느 매입가에서든 3% 손절 범위를 대략 3%든 뭐 5%든 그것은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기준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가 42,200원 기준에 고가와 저가 기준까지의 기준으로 놓고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편입가 기준에 시가와 고가의 기준을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고가와 저가의 기준을 설정을 해서 이 범위에 3분의 1과 2분의 1의 기준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가격대가 형성이 됐을 때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 그 지지를 받는다는 게 그 자리에서 맴돈다는 게 아니고 뭐 시장에서 지지를 받는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 지지의 의미가 뭐예요?
그냥 그 가격에서 맴도는 게 지지가 아니에요. 그 가격에 들어오면 매수해라 그것도 아니에요. 거기에서 돌릴 수 있느냐 강도 있게. 응?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1분 30초 남았는데 거래가 실리겠어요 안 실리겠어요? 40만주 50만주 실릴 수 있다라고 판단되면 따라 붙는 거예요 여기서. 어? 그래서 기준점은 고가를 넘기는 기준에서도 당연히 편입의 기준이 잡힙니다. 고가를 넘기는 기준에서도. 그리고 2분의 1, 3분의 1 지점에서도. 그래서 41,500원 그리고 48,000원 41,500원 그리고 48,000원 그리고 이제 그 가격대의 지지나 지지가 형성되면서 거래가 수반되느냐를 보는 거고 고점 돌파의 기준에 거래량이 실려주느냐 거래량이 실리고 난 돌파할 것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편입의 기준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현재 기준에 21년 06월 25일 11시 40분 뭐 기준 잡고요. 매직 계산기 기준에 기준 가격대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자락에서 3분의 1, 2분의 1 지점과 저 고점을 넘기는 자락에 거래량이 이렇게 수반이 된다면 어떻게 한다? 편입의 기준을 설정 범위를 가져간다. 우리는 문자가 생전 안 나가다가 이런 종목에 오늘 처음 문자 나갔고 지금은 성공했다 보기도 어렵고 그냥 매수한 가격 위에 있구나. 41,750원 그 이하에서 편입 기준 잡아서 매수한 가격 위에 있구나. 거래량만 계속 터져줘라. 제대로 터져줘라. 그렇게 해서 60만주, 5분봉 60만주 그리고 5분봉 거래량 60만주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뭐가 있어요? 41,800원 지지 및 48,000원이겠네. 48,000원 지지 및 고점이 얼마예요? 고점 42,800원 돌파 확인 이렇게 해서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체 이제 진원생명과학은 뭐 수익도 많이 잡아내드렸고 하기 때문에 지금 기준에서도 거래량 거래대금을 다 보셔야 되는 거고 거래량 기준에서의 흐름이 사실상 3,000만 주까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최소 범위 오늘 뭐 우리끼리의 수익 범위를 잡고 싶다. 시초가 대비 또 내 편입 단가 대비 그래도 10% 등락은 나와야 될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마지노선 범위는 1,500만 주만 터져도 되는데 지금 이미 900만 주 터져 있으니까요. 2,000만 주만 터져줘도 1조에 달하는 거래대금이 됩니다. 1조에 달하는 거래대금이 형성되는데 뭐가 무섭겠어요? 그죠? 1조에 달하는 거래대금이 형성되는데 그리고 일봉상으로도 일단은 은봉의 절반 라인을 더 봐야 돼요. 그것은 일단 우리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저 은봉의 기준에 이렇게 몸통의 절반을 설정해서 보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 기준이 42,200원이 됐든 300원이 됐든 근데 저렇게 돼서 저 기준을 돌파한다의 기준점을 공격적으로 보실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은봉을 윗꼬리 달린 은봉을 윗꼬리를 몸통으로 본다라는 기준도 설정을 하잖아요. 윗꼬리 달린 부분 몸통을 은봉을 꼬리를 몸통으로 본다 이렇게 설정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거를 은봉으로 잡고 은봉으로 잡고 그렇게 되면은 요 절반 라인 돌리는 기준이 더 위로 설정이 돼야 돼요. 2차 만약에 이제 수익이 났다 한 1% 더 들어가 볼까라고 설정을 한다면 그리고 이제 물량 없으신 분들도 편입 기준으로 설정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어디요? 요 정도 자락 여기까지 들어 올려야 된다. 대략적으로 이제 꼬리하고 제가 기준 잡아서 설명을 드릴 텐데 저 기준을 넘길 때 한 번 더 거래량이 수반되고 5분봉에서 넘겨주면 저 가격을 그러면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몸통이니까 종가와 4만 900원과 고가 46,000원, 41,000원 잡으면 5,000원이죠. 2,500원 잡으면 43,400원인데 43,500원. 43,500원을 넘길 때에 추가적인 매수자인 기준도 놓고 볼 수 있다. 43,500원이죠. 43,500원. 돌파 확인. 그렇게 놓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 기준에서 주봉의 범위에 목표주가 설정 범위.
그렇게 해서 이제 목표 주가를 43,000원 찍을 때 48,000원 뭐 5만 원 뭐 이렇게 더 올려드렸단 말이야. 그럼 3만 원 잡고 만 원 잡고 2만 원이면 5만 원 기준에 목표 주가를 다시 설정합니다. 48,000원으로 잡을까요? 9,000원 기준에 오케이 48,000원.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주봉에서 이렇게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제목 추가적으로 진원생명과학도 준비해 두시고. 지금 아까 모니터링 안 들으셨나? 진원생명과학으로 공지를 바꿔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스피커 옆으로 좀 안 옮길 거야 진짜? 대답 좀 해달라고 얘기했잖아. 왜 아까도 대답을 하셨나? 안 하신 것 같은데 몰라. 하여간에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못돼 먹었어요 성질이. 매번 똑같은 얘기를 매번 하다 보니까 아우 저도 답답하고 근무하신 분도 답답하실 수 있고 주식을 잘 모르는 분들 위주로 근무를 하니까 주식 아는 분들 직원으로 쓰면은 그것도 또 머리 아파요. 사고 나요 또. 자 일단 어찌됐건 이거 어디까지 잘라놨지? 예. 주봉 기준에서 이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예. 그리고 일본 기준에서 잘라서 지금 제가 넣는지를 보려고 그래요. 일본 그렇지 잘라놨고 주봉 부분 보겠습니다. 주봉 부분 이렇게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48,000원 주봉 갭 진원생명과학 한번 먼저 뿌려주세요. 기존 자료 그냥 업데이트 안 해도 되니까 뿌려주셨네. 그거 말고 또 뿌려달라고 일자별로 돼 있는 거. 교육 내용 말고. 210625 이걸 녹화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얼마나 웃길까. 저 성질 저 더럽네 하고 막 윤정도 성질 더럽네 하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녹화하면서 집중 안 하고 막 얘기한다고. 주봉갭에 대한 목표 주가 48,000원. 그리고 월봉 기준에서도 이제 좀 들여다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월봉 기준에는 매번 보여드린 것처럼 상승장 곽인형 캔들 이평선 지워버립니다. 어차피 오버슈팅이 나오는 그 흐름 속에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 이렇게 오늘 신풍제약도 재밌는 흐름이 나오네 계속. 프로그램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저점 고점에서 계속 이평선 부분을 마저 다 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월봉 기준에 상승장 곽인형 이후의 흐름.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거래량 거래대금으로도 놓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거래대금으로 놓고 보시면 월등하죠. 그냥 저것이 그냥 거래량으로만 놓고 보면은 거래량이 그닥 안 실린 것처럼 착시현상이 나요. 근데 거래대금까지 놓고 보면은 어땠습니까? 완전히 거래대금이 충분히 실려있는 쪽의 기준이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신풍제약도 프로그램에서 매수매도가 계속 엇박자가 아니라 매수 매도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변동성을 주고 있어요. 프로그램 매도가 쭉 났다. 손바뀜으로도 볼 수 있고 말 그대로 단타 아주 강력한 단타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패턴 기준의 거래가 형성됐다라는 부분도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월봉 올려드리고요. 월봉의 장악형. 향후에도 저런 장악형이 나와주면은 추세 범위 잘 설정해서 또 들여다보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앞전에 거래가 없을 때 캔들 크기랑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거래가 터진 종목군
위주에서 들여다보시면 된다라는 쪽에 기준을 설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주력주들이 지금 금요일이기도 하고 잠시 이제 뭐 10시 이후에 흐름에서 좀 주춤거리고 눌려도 있는데 뭐 긍정적으로 놓고 보시고, 그렇게 해서 진원생명과학은 이제 계속 캔들에 대한 교육 위주로 많이 잡아들였을 거예요. 뭐 요 수익 범위들, 그리고 이런 수익들을 확정 지으실 수 있었던 거는 이런 거 상한가를 들어가더라도 차익 실현하고, 이탈되면 또 차익 실현하고, 또 편입 물량 50% 미만만 오버나이트 하고, 그 다음날 이길 음봉 떨어지면 전량 차익 실현하고, 그런 기준이 잡히니까 진원생명과학을 좀 들여다보실 수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진원생명과학의 기준점 이렇게 보시면 23일 기준에서도 이제 캔들 위주로 진원생명과학을 쫙 보여드렸겠죠. 장학형 뜨고 뭐 추가적으로 뜨고 이렇게 계속 전부 일주 월봉의 캔들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돼 있을 거예요. 진원생명과학도. 그래서 이연제약과 같이 이제 움직임 놓고 봤는데 이런 식으로 캔들 장학 확인형 기준, 그 다음에 추세 범위에서의 기준, 주봉상으로도의 기준, 주봉상의 저 기준, 그리고 저것이 이제 지속적으로 주봉상으로도 6월 18일자에 보시면 그 앞전에 거래가 터지고란 말이에요. 거래가 터지고. 거래가 이제 터지는 부분들의 흐름에서의 기준점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흐름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원생명과학 같은 종목군들 지금 이거 놓고 끝나자마자 또 신풍제약 바로 봐야 되겠는데요. 신풍제약도 지금 프로그램 쪽에서 아주 재미난 그 흐름을 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함께 움직이시고 녹화본 같이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텍스트 이 부분도 같이 좀 잡아드릴게요. 진원생명과학에. 보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길게 녹화된 부분을 이렇게 진원 생명 과학 목표주가 48,000원 그죠? 그리고 오늘 기준에 조금 전에 매직계산기 기준으로 설정해서 놓고 보고 42,200원 기준이라고 설정을 하고 지금 고점이 42,950원까지 높아졌나요? 그럼 다시 한번 캡처를 뜰게요. 지금 가격 기준으로 캡처를 떠서 이렇게 해서 설정 범위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매입가 부분이 저가이신 분들은 마지노선 5%니까 오늘 기준에 차익 실현이 있으셨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고가 대비해서 1.5% 뭐 3% 이런 기준점, 그리고 오늘 편입가의 기준은 고가와 저가의 3분의 1, 2분의 1 지점 요 정도, 그 다음에 거래량 부분이 2천만 주만 실려도 아주 고맙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단가 대비 한 10% 정도, 앞으로 한 천만 주가 더 터진다면 10% 정도의 변동을 놓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매직계산기 부분 지금 시간 51분 요 범위에 텍스트 기준 작업을 해드리면서 같이 봐드릴게요. 42,650원의 기준이 된 거고요. 42,650원 몇 퍼센트예요? 42,650원 4.28%. 그리고 시가총액은 1조 9,273억 원. 그리고 11시 51분 기준이고요. 그리고 거래량 부분은 벌써 이미 1,000만 6,740,036, 그리고 거래대금은 일단 4,387억 원 최상위를 다시 치고 올라온 거예요. 고점이 42,950원, 기준이 5.01%, 차익 실현 범위는 저점 물량의 경우 5% 조정받을 때 4,800원, 그리고 고점을 넘길 때 기준 10% 미만이니까 편입의 기준을 잡는다.
또 3분의 1 지점이 얼마예요? 41,600원. 그리고 40,850원. 그렇게 해서 의미 있는 거래량 기준은 60만 주. 그리고 OMA, 20MA, 1년 캔들 확인. 손절 범위는 편입 후 마이너스 3% 수준으로 손절 이렇게 잡아드려서 진원생명과학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